강남공원이 지금 교육위로 들어갔잖아요. 네, 네. 교육부 장관한테 네. 자료를 왜 안 냈냐. 자료를 내란 말이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나 좀 잘 내지. 그렇죠. 무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요. 네.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자료까지 싹 다 내요. 그렇죠. 억울하니까. 억울하니까. 네. 김남국 말을 들어보니까 네. 제가 언제 자료 제출을 한다고 했습니까? 뭐 이럴 판이에요. 저희 공개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김남국 의원 얘기 한번 해보죠. 이 배승희 변호사께서 전번에 김남국 의원이 네. 이제 잠적하기 직전에 네, 가평유구에서 발견된 거를 이제 처음으로 여기 저희한테 와서 이 터트리셔서 또 맞습니다. 화제가 됐는데요. 예. 이 김남국 의원이 이제 국회 윤리위에 제소가 돼서 시간이 엄청 흘렀는데 네. 어제도 그제도 네. 결국 그 윤리 제재를 못하고 왜 못했냐 해봤더니 김남국 의원이 자기 자료를 제출을 안 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었다. 이 뭡니까 이 사람 자기 제출한다 그랬잖아요. 그 김남국 말을 들어보니까 네. 제가 언제 자료 제출을 한다고 했습니까? 뭐 이럴 판이에요. 자기 공개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는 다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김남국 의원이 지금 교육위로 들어갔잖아요. 네, 네. 거기 가서 그 교육부 장관한테 네. 자료를 왜 안 냈냐. 자료를 내란 말이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김남국 너나 좀 잘 내지. 그렇죠. 아니 그 이주호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었으면 그랬었을 것 같아요. 아 의원님도 자료 안 내지 않으셨습니까? 자료나 내고 얘기하세요 할 텐데 하고 자료 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 김남국 의원에 대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에어드랍으로 해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죠. 근데 이 업체도 바보가 아닌 이상 직접 주지 않고 한 사람을 거쳐서 김남국한테 갔다는 거예요. 아 에어드랍도 네. 쿠션으로 갔고요. 쿠션으로. 이 방어막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방어막인 사람이 지금 뭐 다 알려진 얘기로는 네. 김남국의 로스쿨 동기라더라. 아하. 여기까지 지금 뭐 나왔다는 겁니다. 오. 그래서 네. 이 동기를 거쳐서 가게 됐을 경우에는 이 자료까지 제출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 자료를 못 내는 거죠. 아하. 그리고 그 애초에 금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뭐 LG 디스플레이 얘기를 네네.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이 김남국이 그 재산 신고를 할 때는 네. 그거를 코인으로 바꿨다가 네. 다시 또 이렇게 재산으로 바꿨다가 왔다 갔다 해서 그렇죠, 하면서 재산 네. 숨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으니까 자료 제출을 못 하는 거죠, 지금. 아, 그렇죠. 자기의 숨겨진 뭔가 그 캥기는 국면이 나올까 봐 네. 결국은 뭐 공개 못하고 검찰이 수사해서 니네가 밝혀봐라 네. 뭐 이렇게 이제 뻗대는 거다. 그 원래 이 형사사건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무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요. 네.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뭐 필요하지 않은 자료까지 싹 다 내요. 그렇죠. 억울하니까. 네. 그리고 판사 앞에 가서도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무조건 내가 얘기한다. 근데 지금 김남국은 어떻죠? 안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뭐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는 이거는 범죄인의 전형적인 그렇죠. 유죄를 받는 사람. 이재명 네. 대표가 그렇게 밖에서는 나는 혐의가 없고 무죄다 하더니 막상 검찰 가서는 네. 묵비권에 가까운 행사를 했어요. 진술서 하나 딱 내고 거기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태도입니까 이게? 그 조국이 보십시오. 네. 조국 그 지금 이제 피고인이니까 맞아요. 피고인 조국 실형 2년 징역 실형 1년을 네. 받은 조국 그 사람 어땠습니까? 네. 검찰 들어갈 때 내가 무슨 투쟁하는 것처럼 네. 또 법원 가서도 네. 다 소상히 밝히겠다 해놓고는 증인으로 나가서 진술 거부권 300번인가 했어요. 그러니까요. 파이상 묵비권 행사했어요. 똑같아요. 그 똑같아. 아, 어쩜 이렇게 뻔뻔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헌법상의 권리라고 아주 뭐 큰 소리 치는데 아직 그렇게 자신 있으면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김남국의 스승 아닙니까? 아. 조국과 이재명과 아하. 조국은 머리맡에 사진을 두고 그렇죠. 기도를 올렸던 사람이고 그렇죠. 이재명은 자기 그 대학교 선배이자 네. 스승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딱 배우는 거죠. 그렇죠. 김남국이 개국본으로 뜬 사람 아니에요. 조국 살리자고. 3억 슈킹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김남국 의원 결국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분위기가 사회적 분위기가 상당히 좀 변화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얘기를 하잖아요.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문재인 정부 때 방송을 나오면요 유죄라고 말 못해요. 그러니까 의혹이다라고 꼭 붙여야 되고 네. 뭐 3심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이걸 꼭 붙여야 네. 되는데 지금 좀 분위기가 변해서 네. 상당히 의심이 된다. 어. 그리고 유죄인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을 해도 좀 넘어가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저는 김남국에 네. 대해서는 상당히 그
형량도 세게 나오고 이제 국민들이 그게 유죄로 이미 판단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국회의원의 그 가상자산도 이제 신고를 하게 맞습니다. 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김남국 의원이 금지 신고를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안 하면 이것도 법 위반이 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이 여야가 지금 합의로 심지어 야당까지도 김남국 방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김남국 방지법을 급하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김남국 같은 사람 나오면 안 된다. 이거를 지금 민주당도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김남국 의원은 아무것도 내지도 않고 버티기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뭘 잘못했느냐?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뭐 장해찬부터 시작해서 다 고소하고 하고 말했죠. 이런 판인데 이제 뭐 가상자산 신고한다. 가상신고하기 전에 또 현금화를 하겠죠. 아, 팔아버리면? 팔아버리고 또 그 현금을 또 딴 사람한테 주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할 거 아닙니까? 그런 꼼수를 많이 쓸 수 있는 많이 쓰니까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이 김남국 사태가 국민의힘에서 나왔다면 민주당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뭐. 난리가 났죠, 벌써. 그렇죠.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고 코인에 예, 투자했던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또 유엔까지 갈 거야. 유엔까지. 근데 벌써 아마 국민의힘에 어떤 의원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지금 벌써 사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김남국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지금 버티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위기도 이제는 바뀌어가고 있다. 이제 좀 정의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또 여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논제 중에 하나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지금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829명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자 뭐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대상자들을 봤을 때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이제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변호사로서 이번 법안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 그 나라를 위해서 그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과연 민주당이 하고 있었는가? 그래서 6.25 참전 용사에 대해서도 그 민주당 쪽 지지하시던 그 뭐 어떤 개그맨들 이런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쫓기고 나 때는 말이 하면서 굉장히 그 꼰대로 비하하고 그런 일들이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많았죠. 그렇죠. 천안함 장병도 얼마나 비하했어요. 지금도 비하하고 있잖아요. 그럴까요? 그렇게 예우를 했는가. 일단 그런 예우가 동일하려면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유공자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 대우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저는 그 이제 사회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것이요. 그 우리 이제 밑에 세대들 이제 2000년대 특히 이제 뭐 이제 사회 나가는 친구들 보면은 다 민주화된 사회에 태어났어요. 민주화가 된 다음에 다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 태어난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민주화를 만든 사람들한테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너무나도 그 오랜 기간 동안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거 아닌가. 특히 그 586 운동권들, 586 운동권들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피해본 세대가 90년대 80년대생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80년대생들. 80년대생들이 나가려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586 기득권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정치권에 아직 꽉 차 있어요. 지금 민주당의 주류가 586 운동권들이에요, 지금. 근데 80년대생들이 이제 40이 됩니다. 40. 그렇죠. 제가 80년대생. 만 나이로 돼가지고. 아직도 40인데. 근데 40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 우리나라의 연령별로 지금 허리되는, 허리가 되는 나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활개를 치고 나갈 수 있게 터줘야 되는데, 586들이 안 터줘요. 오히려 자기들이 지금 민주화 유공자라고 하면서 이걸 더 확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민주화 유공자 확대, 민주화 유공, 그러니까 민주화를 위해서 운동하신 분들 당연히 뭐 감사하죠. 그렇지만은 언제까지 그 사람들 혜택을 볼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 이외에 자녀까지도 혜택을 본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더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 당시에 민주화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성실하게 할 수 없이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했던 사람들은 민주화를 원하지만은 돈을 벌어서 일하고 세금 냈어요. 그걸로 민주화를 다 이룬 겁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어떤 혜택이 있나요? 없죠. 없죠. 그래서 그때 일도 안 하고 운동하다가 정치권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 정치권 어땠습니까? 정치 자금도 뒤로 많이 줬잖아요. 정말 일도 안 해보고 어떤 뭐 자영업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와서 이런 법안을 만들면서 우리가 민주유공자다 대우를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는 그 소명을 다 했고 또 민주화라는 것이 그 나눠 갖자는 거 아닙니까? 네. 권력을 나누고 네. 또 이제 경제에 있어서 이득을 서로 나누고 네. 나누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는 가짜는 거예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이 네. 들고 이런 특혜는 이제 점점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네. 일단 이 법안을 만드는 위원들이 자기가 이 민주유공자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다 그렇죠. 셀프 특혜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특혜를 주는 법안을 만든다? 이건 이해충돌 아니냐? 예, 예.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기사를 검색해보니까 네. 그 민주당의 김성주 의원이 네. 그 조선일보를 네. 법적 조치하겠다 난리가 네. 났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뭐에 민주화가 민주유공자로 되나 하고 보니까 90년에 그 노동절 100주년 기념 시위를 했답니다. 네. 90년이에요. 네. 1990년. 네. 노동절 기념 시위를 했는데 거기서 경찰한테 당해가지고 자기가 그 전치 6주 상해를 입었대요. 네. 근데 그게 장애 등급이 안 나와가지고 자기는 빠졌대요. 네. 만약에 그때 다쳐서 장애 등급이 나왔으면 본인도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기는 장애 등급이 안 나왔는데 네. 내가 왜 여기 대상에 포함되느냐. 아. 자기 셀프 아니라고 하는데요. 아. 근데 이 자체가 네. 지금 민주화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1990년에 100주년 그 노동자 기념 시위에서 그 경찰한테 맞은 게 이게 민주운동인가요? 유공자의 자격이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거를 만든 법안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네. 그리고 이 유공자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 중에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네. 이 전민련 사건이나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이나 동의대 사건 이런 거 관련자들도 지금 잘못하면 들어간다. 네, 네. 이미 그분들 일부는 됐어요. 이미 또 민주화 그 대상에 들어가 있고 네. 추가로 입법이 되면 또 들어간다는 건데 이 사건들은 논란이 상당히 큰 사건들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민주화냐 이게 순수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과연 들어가는 게 맞느냐. 그래서 지금 민주화 유공자들 명단을 정확하게 그렇죠. 공개해봐라. 누구냐. 근데 왜 공개도 안 하느냐. 그러니까 그렇죠. 민주화 유공이라 훈장이란 건 명예스러운 거라 공개를 하잖아요. 다 유교도 그렇죠. 다 공개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유시민 씨와 관련돼서 네. 우리가 흔한 말로 서울대 뿌락치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네. 유시민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이득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 당하신 분은 지금도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분에 대해서는 조명을 안 해요. 오히려 그분이 더 그것도 수혜 대상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해자는 네. 배치 달고 뭐 국회의원 강연하고 해서 다 돈 벌고 명예 얻고 다 하고 항소 이유서도 그러니까요. 그 항소 이유서로 뜬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항소 이유서라는 것도 본인이 폭행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폭행한 말도 안 되는 얘기 쓴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민주화 유공자가 된다? 이 자체도 문제고 심지어 그 민주화 유공자라고 하는 그런 사건을 정할 때 자기들 내부에서도 야 그러면은 그 어떤 시위가 있었을 때 그 시위를 진압하다가 다친 경찰들 네. 이 경찰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동의대 사건인데 네. 경찰들이 뭐 지나가러 들어가니까 석유 뿌리고 화염병 해갖고 그러니까요. 경찰들이 엄청 죽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살인 행위잖아요. 근데 거기는 유공자가 돼. 경찰은 그냥 개죽음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면요. 어쨌거나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그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본인들은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돌아가시면 경찰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에 있어서 민주화라는 것 자체, 이거를 이제 특혜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자랑스럽다면 공개를 해야죠. 그렇죠. 근데 공개를 안 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네. 공개도 안 하고 훈장 받고 이익을 받는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명예로운 일인데 왜 공개를 안 할까? 그래서 뭔가 그... 또 캥기는 게 있나? 이쪽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 5.18 유공자를 왜 공개하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이 5.18 유공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요. 근데 누군지는 몰라요. 네, 계속 늘어나요. 그 네. 심사를 보은 척하는 게 아니고 예. 그 지방에 있는 거기서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요. 근데 심지어 서울에 그 당시에 서울에 있던 사람도 유공자가 돼요. 글쎄요. 그 관련해가지고 네. 이런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것이 네. 정말 유공자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보은처로 보은부로 와야죠. 이제 보은부가 그걸 관리해야 네. 동일하게
그 다른 유공자와 같이 혜택을 네. 똑같이 줄 수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이거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도 문제다. 예,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임기 3년을 마치고 퇴임을 했습니다. 네. 퇴임을 하면서 대한민국 정치의 부재와 정쟁의 과잉이다. 뭐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이러면서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는데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일단 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네. 발음을 주의해야 돼요. 전현희 예, 될 수가 있거든요. 전현. 저희도 아주 조심해서 부릅니다. 조심해서 전현희. 전현희라고 제가 네. 좀 발음이 빨라져도 이해해 주시기를. 전현희. 네. 이 전현희 위원장이요. 그동안에 국민권익을 위해서 정말 한 것이 있는가?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특히 뭐 추미애 장관 그렇죠. 아들 사건과 관련해서도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없다. 국민 권익보다는 위의 권익. 위의 권익뿐만 아니라 본인 권익. 마지막에는 네. 이제 뭐 현이 권익을 위해서 네. 정말 힘쓴 것 같은데 네. 뭐 문재인 정권이 남긴 그 뿌리 뽑아야 할 적폐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본인이 사실은 그 뿌리 뽑아야 될 적폐가 됐어요. 그런 점에서 국민권익위의 그 신뢰부터 시작해서 네. 어떤 명성 이런 거 다 네. 추락시킨 장본인인데 네. 이런 할 말이 있을까 싶고요. 네. 앞으로 그 전현희 위원장이 왜 그동안 버텨왔는지는 이제 총선 국면에서 그렇죠.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한상혁과 더불어서 전현희 이 투톱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 투톱 모두 다 네. 저는 불법행위로 네. 그 끝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왕 나온 게 그 두 사람도 네. 문제였지만 지금 기재부가 공개한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를 보면 이 정부에서 알박기 문정부에서 알박기 한 인사들 네. 기관장들이 다섯 명은 해임건이 12명은 경고 조치를 받았어. 그러니까 네. 얼마나 경영 엉터리 하면서 오로지 알박아서 자기들 이익 보고 이 정부 그 국정 운영 방해하는 쪽으로 갔는지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좀 문정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 알박기를 하는 걸 보니까요. 네. 그 본인도 알박기 당한 본인이잖아요. 네. 이 본인도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내가 왜 여기 추천됐는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 그런 분도 있었어요. 난 왜 왔는지 몰라요. 그런 분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내일 골로 가라 이러면은 아 여기 경력도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경력서에 뭘 써야 되는지도 모르는 막 그런 네. 알박기 인사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뭐 경영 실적 평가에서는 뭐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네. 없겠죠.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방송 장악이라고 생각해요. 이 방송과 신문 장악. 네. 그래서 이 방통위원장이 한상혁이 끝까지 버텼던 것이고 그렇죠. 얼마나 그 버티다 버텼으면 TV조선 재승인과 관련해서 네. 점수가 너무 높게 나오니까 미치겠네 하면서 조작하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똑같은 일이 또 신문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언론진흥재단인가요? 네. 거기서도 그 조선일보와 한겨레 네. 그 광고단과 그렇죠. 심사에서 한겨레가 우위를 차지했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알박기를 통해서 특히 이 문재인 정권 이 좌파들이 네. 언론 장악에 그걸 맛을 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처음부터 와가지고 TV조선 없애고 네. 조선일보 폐간시키고 네. 지금 광화문에도 조선일보 폐간 그 현수막 네.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아주 뿌리 깊은 건데 이걸 알박기를 통해서 하다가 네. 이제는 뭐 끈다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마 이제 그동안에 뭐 KBS, MBC 이런 방송에 대해서 얼마나 편파적으로 했는지가 아마 속속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네.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좀 서운하실 것 같아서 한마디만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뭐 대표 연설에 선언까지 했는데 네. 그저께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은 너무 웃겨요. 혁신위원회가 불체포 특권 선언 체포 선언 전 의원이 하고 네. 그다음에 체포 동의안 넘어오면 가결을 당론으로 하라라고 요구를 딱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뭐냐면 부결 당론은 정하지 않겠다. 아. 부체포 특권 언급은 없고 그다음에 뭐 비회기를 만들어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네. 이 무슨 꼼수입니까 이게? 야, 이 참. 그러니까 그 아직도 네. 이재명이 한 말을 그대로 믿을 사람이 있었나? 아, 그러니까요. 아. 참 그러니까 일말의 희망을 가져봤는데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았더냐? 내가 체포 포기한다고 했더니 그 진짜 포기한다고 했냐? 그 워딩을 보면요, 불체포 특권 포기가 아니고요, 네. 불체포 권리 포기라고 합니다. 아, 글쎄 말이에요. 예,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바꿔서 결국에는 포기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권리인데 그걸 왜 포기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혁신위원장과의 제가 볼 때는 이 손발 미스가 좀 났고. 그렇죠. 네. 났어요, 지금. 지금 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 위원장이 또 사실은 자리가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장 가서 보니까 자기 한 발언이 굉장히 그 영향력이 뭔가 있다는 혁신은 걸... 해야 되니까 한마디 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엄청 화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듣고서. 그 이재명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그 여성 그 혁신위원장 또 있지 않았나요? 네네. 그 민주당에 지금 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실제로 막 개혁을 한다고 하니까 회의에서 회의에서 말도 못하게 하고 온다 시키고 나 인천 공천 빨리 줘라 이제 그만 좀 해라 하면서 그렇죠. 그 이름 박 뭐지? 아, 생각이 안 나. 근데 그, 그 있잖아요. 박지현 씨가. 박지현 씨야. 네. 그튼 그 사람도 자기도 혁신을 위해서 왔는데 그렇죠. 알고 보니까 자기는 꼬다도 보릿자를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 버렸죠. 근데 이번 혁신위원장도 그런 거였는데 뭐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재명 당연히 화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부결 당론은 정하지 않겠다. 언제 부결 당론 정해서 자기들이 부결시켰나요? 아 그러니까요. 그냥 아름아름 몰래 자기들끼리 다 사발통문 돌려갖고 부결시켰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 이게 눈 가리고 앙호하는 게 너무 심해요 이분들. 그 이재명의 그 지금 그 보면요 본인은 그 공천권을 갖고 총선까지 간다 생각하지만은 이게 민주당 쪽 내부 사정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너무 일찍 이재명 당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그 기간에 살펴서 그 전당대회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총선 직전에 비대위로 가든지 그거를 위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그냥 놔두는 뭐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